자, 3차 방류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나옵니다. 자, 2차 방류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있었죠.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 3차 방류식도 있어요. 자, 3차 방류식은 어떻게 되냐. 그냥 보세요. 우리 했던 건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개씩 더한 거. 맞지? 두 개씩 묶은 거 더한 거. 세 개씩 묶은 거는 한 덩어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 했죠. 2차 방식도 마찬가지였어. 한 개씩 더한 거. 두 개 묶은 거 더해야 되는데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끝이었잖아. 맞지? 요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해했습니까? 요렇게 나온 거고 똑같습니다. 앞에 1로 만든 다음에 부호 반대로 그대로 부호 반대로. 앞에 1로 만든 다음에. 알겠니? 그 식도 만들기 편하죠. 식 만들기도 편합니다. 왜? 세 근을 안다면 세 근의 합은 부호 반대로 적어놓으면 돼요. 앞에 1일 때 얘기한 건데 나왔죠? 또 두 개짜리 곱한 것들 더한 거는 x 앞에 그대로 부호. 맞죠? 그 다음에 세 개짜리 곱한 거 근 세 개 다 곱한 거는 다시 부호 반대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해봐야 하긴 하겠지만 이거는 대신에 뭐가 필요해요? 앞에 나왔던 곱셈공식이 또 나오겠죠. 맞죠? 자, 일단 3차 방식의 편례근의 성질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봐봐. 계수가 유리수랍니다. 계수가 유리수일 때는 한 건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건은 자동으로다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다. 켤레. 맞니? 계수가 실수일 때는 한 건이 p 플러스 qy면 다른 한 건은 p 마이너스 qy 된다. 켤레근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정리됐어요? 네. 자, 일단은 한번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자, 봐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거 문제 유형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는 세 근이 언급됐어요. 맞지? 이 감마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알파, 베타, 감마인데 이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이 언급돼버리면요. 딴 거 풀기도 전에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식부터 적어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랑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 감마는요. 알파가 이렇게 적고 있죠. 베타는 이렇게 적고 있죠. 감마는 R 모양인데 반대로 이렇게 적힙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감마라고 합니다. 됐죠? 자, 적는 거는요. R은 적지 마세요. 이상하게 적어도 상관없는데 있잖아.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는데 R은 적지 마라. 이거 보고 B라고는 하지 맙시다. 이거 보고 A라고는 하지 말고. 알겠니? 자,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랑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랑 세 개짜리 뭐 알파 베타 감마랑 세 개를 구하고 시작합니다. 알겠니? 무조건 선행으로 무조건 적혀 있어야 돼요. 자, 얘는요. 얘 부호 반대. 얘는요. 0이죠, 0. 1차가 없잖아. 1차가 없죠? 그 다음, 0 하나. 감마 적고 있지 말고 그냥 이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 얼만데요? 부호 반대죠. 부호 반대 그대로 부호 반대니까. 맞니? 이해됩니까? 자, 1번 정리합니다. 1번.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곱셈 공식 이해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찾아봐야 됩니다. 쌤이 지금 적어주긴 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 곱셈 공식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곱셈 공식 변형 모르는데요. 망한 거죠. 됐니?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니? 3이죠. 3제곱하면 얼마 돼요? 9.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얼마니? 빵. 그러니까 2 곱해봤자 빵. 빼봤자 빵. 그럼 얼마 돼요? 9. 끝났죠? 2번 봅니다. 2번. 문제에서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 더하기 감마 3제곱 나왔죠? 그러면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 더하기 감마 3제곱은 공식이 있었어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봅니다. 알파 플러스 쌤이 공식이니까 이제 색 다른 걸로 적어줄게요. 일단은 자, 이건 외워야 된다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감마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감마에다가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공식 모르면 문제 풀기 힘듭니다. 있었어요. 그때는 ABC 또는 XYZ로 나왔겠지만. 됐죠? 정리합시다. 쌤, 요 놈 얼만데요? 3. 3이죠. 3 곱하기. 자, 정리합니다. 이거 얼만데요? 9. 우리 앞에서 쳤잖아. 9. 맞지? 이거 얼마니? 빵. 빵.
얘가 빵이면 이거 부 반대도 빵이죠. 맞지? 그러면 그냥 이거 지금 어떻게 돼버려? 3 곱하기 9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얼마? 알파 베타 감마가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5니까 3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5. 아 계산하니까 27 빼기 15니까 답은 얼마다? 12. 얼마? 10. 10이다. 됐니? 자 3번 봅니다. 3번. 자 3번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봅시다. 3번. 3번은요. 보세요. 3번 조금 별표. 교과서에서도 언급됐던 거고. 자 3번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베타 플러스 감마와 알파 플러스 감마가 나오잖아. 맞지? 자 근데 내가 3번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3 마이너스 감마죠. 조식에서 보면 첫 번째 식 여기에서 본다면 감마 이항시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마이너스 감마죠. 맞지?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 돼요? 3 마이너스 알파입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감마는 3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맞죠? 맞니? 이거를 이용합니다. 얘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약간 식이 복잡해졌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감마 대신에 내가 뭐를 집어넣을 수 있어? 3 마이너스 감마 집어넣을 수 있어. 맞니?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 대신에 3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감마 대신에 3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을 수 있죠. 맞니? 맞아요. 이거 보기 조금 편하게 해야 되는데 쌤 잠깐 볼게요. 요거 식 정리하면 우리 흔히 얘기했던 자 여기서 공식 하나 정리합시다. 공식이 이런 게 있었어요. 쌤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랑 x 플러스 c를 정리하면요 x 세제곱에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c 더하기 ac의 x 마이너스 abc 플러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맞니? 맞아요. 공식 기억납니까? 이런 거 맞니? 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지금 형태를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나왔으면 이 식 이거 바뀌는 거 말고 정리하면요 내가 요 식 봐봐. 내가 지금 봐봐. 3을 x라고 가정합시다. 3을 x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잘 봐. 3을 세제곱한 거죠? 맞니? 그 다음에 자 봐. 요거 뭔데요? 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감마입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3의 제곱이죠. 맞니? 네. 그 다음에 얘는요 두 개 곱한 거니까 얘들 둘이 곱하면 알파 베타 얘들 곱하면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알파 감마의 3이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세 개 다 곱하면 뭔데요? 마이너스 아니요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가 ABC입니다. 지금 알파 베타 감마 X가 지금 요거지 X를 3으로 치환해서 정리하는 거야. X자리에 3이 들어온 겁니다. X자리에 알겠어요? 이 정리하면 되는데 얘가 얼마니? 마이너스 3이죠. 맞니? 이게 27 이거 마이너스 3이랑 9랑 붙으면 마이너스 27 됩니까?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얘 얼마니? 빵! 날아가쁘죠? 맞아요.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야? 마이너스 5. 그럼 붙으면 얼마 돼요 이거? 플러스 5 됩니까? 이해돼요? 계산. 아 이거 다 푸니까 얼마 나옵니다? 5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거 3번 문제가요. 실제로 애들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됐죠? 곱셈 공식 변형 곱셈 공식에 대한 식 내가 모르는데요 하면 그냥 많이 날아가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단원에 나왔던 다항식 파트 모르면 안 돼요. 알겠니? 알겠죠? 영상은 바로 올려줄 테니까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다시 봐야 돼요. 그럼 앞에 동영상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에 왜? 왜요? 아무것도 아닌데 수업 시간에 그걸 웃고 있으면 내가 뭐라고 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10번 3차 방식의 그 식이 또 나왔죠?
맞지? 그럼 내가 식도 만들 수 있죠, 맞지? 자, 이거 갖고 세 근이 나왔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만데요? 3입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는 얼만데요? 그대로 맞나?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는요, 부반대 얼마? 1입니까? 맞죠? 내가 이걸 아는데 이걸 세 개로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럼 이거를 하나의 근으로 정리하는 거죠? 맞니? 자, 근이니까 또 만듭시다. 이거 가지고 요것처럼 또 만듭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씩 더한 거 얼마?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감마 더하기 1이죠. 하나씩 더한 거. 이걸 근으로 하는 식으로 만들어야 돼. 맞지? 그럼 두 번째 또 있어요. 알파 더하기 1이랑 베타 더하기 1이랑 더한 거랑 베타 더하기 1이랑 감마 더하기 1이랑 더한 거랑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1이랑 감마 더하기 1이랑 더한 거. 이게 두 번째 이거죠, 지금. 얘가 근이니까. 이해됩니까? 세 번째 뭔데요? 세 번째 쌤 요중도 좀 끌게. 알파 더하기 1이랑 베타 더하기 1이랑 감마 더하기 1을 뭐해라? 바꿉한 거죠. 맞지? 이것만 알면 나중에 식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죠. 이거 부호 반대로 2차, 이거 부호 그대로 1차, 얘는 상수에 부호 반대로. 맞죠? 정리합시다. 얘 정리됩니까 지금? 얘 정리돼요. 얘 얼만데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3 더한 거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만데? 4. 그럼 얘 얼마 돼야 돼? 6. 6입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식은 일단 이렇게 나오죠. x 세제곱에다가 얘가 6이니까 마이너스 6x 제곱으로 들어가겠지.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식을. 맞지? 자, 두 개짜리 계산합시다. 쌤, 이거 두 개짜리 계산할게요. 자, 하나씩 천천히 합니다. 얘 풀면 얼마 돼요?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입니까? 맞아요. 또 얘는 베타 감마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입니까? 그 다음 얘 풀면 알파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1이죠. 자, 정리합니다. 잘 봐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항상 있어 없어? 내가 이걸 왜 묶어줬을까?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맞지? 그 다음에 알파 몇 개 나와? 두 개, 베타 두 개, 감마 두 개 나오죠. 그럼 얘는 플러스 2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로 나오나? 맞아요. 그 다음 상수는 있어. 1, 1, 1 얼만데요? 3입니까? 맞아요. 정리하면 얘 얼마였어 이거? 마이너스 2입니까? 그 다음 얘 얼만데? 3이가? 6. 곱하면 6이죠. 더하기 3이니까 얼마 돼야 돼 이거? 7. 7 돼야 되죠. 맞니? 그럼 10은 어떻게 돼요? 아, 얘는 부호 그대로였죠. 부호 반대로 그대로 부호 반대로니까 얘 그대로 적어놓으면 얼마? 7x.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상수 정리하면 되죠. 지금 요거랑 요거랑 요거입니다. 자, 요거 정리합시다. 자, 일단 요거 풀면 어떻게 나와죠? 응? 요거 풀면 원래 아까 이거 쌤 아까 공식 있죠? 아까 바로 전에 풀었던 거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그 공식으로 풀어도 돼요. 맞니?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하는 거야. 갖다 풀면 되죠? 네. 풀어봅시다. 뭐 나와? 이거 풀면 아까 뭐 나온다?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에다가 감마 더하기 1이가 맞아요. 자,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얘랑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가 맞아요. 얘랑 곱하면 알파 베타가 얘랑 곱하면 알파 감마입니까? 순서쌤 바꿔갈게요. 얘랑 곱하면 아니다 이거 그냥 하자. 이거 곱하면 얼마 돼? 알파가 얘랑 곱하면 베타 감마 그 다음 얘랑 곱하면 베타 얘랑 곱하면 감마 더하기 1 나오나? 그럼 바로 정리할게요. 그냥 자, 쌤 이거 얼마인데요? 1. 1이고요 자, 알파 베타 알파 감마 베타 여기 있네. 베타 감마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입니까?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얼마인데? 3. 그리고 상수 더하기 2가 그럼 얼마 나와 이거? 3 나옵니까? 맞아. 그럼 뭐 하면 돼요? 부호 반대로 적는다 이거? 맞니? 요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 이걸 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얘로 식 만든 다음에 정리하라는 거죠. 맞지? 나도 조금 귀찮긴 하지만 정리할 수는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 되겠니? 자, 마무리. 3차 방정식에서
상근이 1 플러스 i일 때 어? 쌤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켤레라는 게 있죠. 켤레 맞니? 개수가 실수로 나왔을 때는 아까 p 플러스 qy가 한근이면 다른 한근은 p 마이너스 qy이라고 했어. 기억납니까? 네. 그럼 잘 봐라. 내가 식 만든다. 3차지. 네. 보세요. 내가 근을 잡아놓고 시작해야 돼요. 3차죠. 자, 한근이 얼마야? 그러면 다른 한근 좌우 얼마야? 1 마이너스 i. 그리고 한근이 얼마가? r8로 잡으면 되죠. 모르니까. 맞니? 그럼 똑같이 뭐 만듭시다. 자, 합니다. 1 마이너스 i랑 1 플러스 i랑 알파랑 다음과 한 개 필요하죠. 알파베타 감마 공식 맞지? 또 두 개 곱한 1-i랑 1+i랑 곱한 거랑 알파에다가 1-i 곱한 거랑 알파에랑 1+i 곱한 거랑 맞나? 두 개짜리? 네. 그 다음 세 개짜리 1-i랑 1+i랑 알파랑 다 곱한 거랑 요거 알면 이 식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이가? 맞아요? 요거 알면 이식 다 구할 수 있죠.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쌤 얘는요 더하면 얼마 돼요? 알파 더하기 2로 남나? 맞아요. 알파 더하기 2죠. 잠깐 놔둡시다. 뭐 이게 마이너스 A인 건 알고 있죠 지금? 알파만 구하면 끝나잖아. 맞지? 그 다음 얘기 계산합시다. 쌤 요거 풀면 얼마 나와요? 켤레 복소수의 부분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2조 2 맞니? 그 다음 얘 곱하면요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i입니까? 네. 또 얘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i입니까? 네. 맞지? 그럼 이거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네. 그럼 얘는 2알파 더하기 2가 되나? 맞죠? 그럼 얘는 자동 2알파겠죠? 왜냐? 이거 2라며 맞니? 자 근데 봐봐 내가 아는 거는 이렇게밖에 못 구했는데 A, B 대신에 여기 숫자 하나 더 나왔지. 그럼 자 봐봐 아까 얘는 이거 부호 반대로 적었지. 맞니? 얘는 그대로 적어진다 했지. 맞아요. 그럼 이게 지금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이해돼요? 이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정리했습니까? 그럼 알파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3입니까? 맞니? 알파가 마이너스 4이면 여기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됩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4이면 얘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6 됩니까? 그럼 내 이거 가지고 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이제? 있다. 자 x3제곱 맞지?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 반대로 x제곱 1이 들어간 거 맞나?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4x 맞죠? 여기 이걸로 봐야죠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쟤는 부호 반대로니까 6으로 들어가는 거 맞아요? 이해되나? 이거고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A값 얼마인데요? 1 됩니까? B는 얼마 돼야 돼요? 6 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라는 거죠. 정리됐